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은 상습적으로 탈영을 일삼는 병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나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교육한 적도 있다. 그리고 채찍을 들어서 때려도 보았지. 힘든 노동을 시켜보기도 했고, 매우 심한 벌을 주어서 너의 정신을 차리기도 해보았다. 하지만 너는 단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고, 새롭게 변하지 않았다. 이제 군법에 따라서 처형할 수밖에 없다. 나와 생각이 다른 자가 있는가? 그러자 장교 한 명이 다가와서 제독에게 말했습니다. 제독님은 아직 이 병사에게 시도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제독이 물었습니다. 제독님은 아직 이 병사를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제독은 장교의 청을 들어서 병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두번 다시 탈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가장 매서운 매와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힘든 하루를 해석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 역시 주변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들을 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